우리나라의 60, 70년대 풍경이 그려지는 이곳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무랑가 마을입니다. 마을 초입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상설시장이 열렸습니다.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긴 해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는 각종 과일과 채소, 옷가지와 공산품 등 거리 노점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 이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Oh, hi. Welcome to my house. Oh,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long. Oh, my name is Winnie and I'm happy to see you and I will introduce you to my house. Follow me. 케냐 외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집. 이곳에서 위니는 엄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위니의 엄마입니다. 정겨운 일상이 그려지는 풍경. 이곳이 위니가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소박한 방 안. 이곳에선 고구마와 케냐의 전통차인 우유와 홍차를 넣은 케냐티가 즐겨 먹는 간식거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엄마와 위니는 조금 심각한 듯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케냐 전통 댄스 팀 팀원인 위니는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한 달간의 일정이라지만 엄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마와 오빠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길. 비록 발걸음은 가볍지 않아도 가족의 환대,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바이. 두려움 반, 설렘 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대감에 부푼 위니. 13시간을 날아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갑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온 아프리카 청춘들. 이들은 월드문화 캠프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키워갑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열린 젊은이의 축제. 그 속에서 만난 올해 24살의 춤추는 소녀 위니.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창 무더위가 내려앉았던 지난 7월.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 전통 가옥으로 유명한 이곳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위니가 속한 케냐 댄스팀 팀원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겐 한국의 기화가 참 독특한가 봅니다. 위니도 담장의 기화를 신기한 듯 살펴보네요.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명소를 돌아보며 한국을 느끼는 것. 이렇게 다른 문화를 보는 것도 이들에겐 공부가 됩니다. Today I was very happy to see the traditional houses of Korea. I was so amazed because when I compare the traditional houses of Korea and Kenya, they are so different. Because I think the old people of Korea, they were very thoughtful, and also they when I saw inside their houses. They are very unique. Also, the houses I had, they have stayed for a very long time. So I was very surprised to se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Yes, I want to come more and more and see many things in Korea, such as these kind of houses. 그날 저녁,
식사로 한국의 비빔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에겐 생소한 음식이지만 입맛에 맞는 걸까요? 다들 잘 먹는군요. 모름지기 비빔밥은 쓱쓱 잘 비벼야 제맛. 먹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다들 맛있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뿌듯해집니다. 한국 음식 먹기라는 새로운 경험까지.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 쉬 잠들지 못하는 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 부산. 이곳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2014 월드문화캠프입니다.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찾아온 4천여 명의 학생들과 대학 총장, 정부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월드문화캠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우는 행사인데요. 차세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훈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문화캠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연한 기회에 미국 LA에 마약에 빠진 한 청소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쁨을 찾는 눈, 그야 사별에 전부 다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어려움만 보이고 형편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마음들을 학생들이 배우면서 어려운 것에 눈을 감고 기쁜 눈을 뜨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저는 2001년에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하는 IYF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IYF 국제청소년연합은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구촌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해외 80개국, 국내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청량한 바다가 펼쳐진 해운대 백사장. 이곳에서 오늘 월드문화캠프 개막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러시아 음악가들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아름다운 야경과 잔잔한 파도소리.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한여름밤 감동의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개막 공연은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늘은 한국의 명소를 둘러보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숙소를 나와 들뜬 마음으로 차에 몸을 싣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울창한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태종대입니다. 한국의 명소를 소개하는 명소 관광 프로그램은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관광을 하면서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기분이 좋은지 흥얼대는 케냐 댄스팀 친구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한이라는 우리의 정서가 담긴 노래, 아리랑의 의미를 이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곳은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망망대와 멀리 보이는 작은 섬,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케냐 친구들은 이런 경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I feel so good because it's like, you know, these things you watch them in the movies. So now it's real life. So it's awesome. Imagine all the places water. It's cool. My country we have ocean, yeah, Indian Ocean, but the viewpoint I've never been to something like this. So it's new for me, so I'm enjoying. Yeah. 파란 하늘에 수놓은 흰 구름. 화창한 날씨 속에 한국에서 열렸던 2014 월드문화 캠프가 드디어 폐막식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준비해온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었는데요. 위니가 속한 케냐 전통 댄스팀의 무대 잠시 볼까요? 역동적이고 흥겨운 춤 사위에 다들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행사가 끝이나 아쉬움이 크지만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I feel bad. I've met so many friends here from different countries. This is the time that you have to say goodbye. I hate goodbye so much. So I can't believe I'm going to leave all those friends. They are going to their countries. I'm going back to my country. The World Cup is over. Pastor Park's preaching. Yes. At times I feel bad because I leave that fun and then go back to my country and to my own business. That's what I feel sorry for. Yes. Because it was fun. Yeah, it was fun. Yeah. 우리 함께 비를 맞았어. 헤어진다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폐막식이 끝날 즈음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Under the rain we were together with the music. 여러분 행복하시죠? Everyone you're happy, right? 한국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는 월드문화캠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땅에서 새롭게 이어집니다. 예, 저희 이번에는 그 케냐하고요, 탄자니아하고요, 코트디부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나라에 가면 월드캠프 준비팀이 가서 미리 월드캠프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IYF 월드캠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얼마 2008년부터 저희 이제 그 의료봉사회라는 걸 결성했습니다. 이번 캠퍼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 학생들을 캠프를 할 것입니다.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곳 아프리카. 대자연의 평온함 속에 다채로움을 안고 있는 대륙. 이곳에서 아프리카 청소년을 위한 월드문화 캠프가 열립니다.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땅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으로 젊은이들은 월드문화 캠프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가나에서 열린 월드문화 캠프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케냐 월드문화 캠프가 열리는 행사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한 사람만 3천 명이 넘는다는군요. 오늘은 특별히 케냐의 부통령도 참석해 월드문화 캠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 토마이니 댄스팀의 신나는 댄스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티셔츠를 입고 라이처스 댄스를 선보이는데 우리의 주인공 위니도 보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아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전통춤을 추는데요. 케냐 민족 특유의 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춤 부채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가락에 맞춰 나비처럼 후련히 추는 모습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반한 것 같습니다. 행사장 인근의 호텔 잔디밭에서는 간이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봉사팀도 함께했는데요. 모든 것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는 병원도 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의료팀이 온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환자들로 임시로 마련된 진료소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눈으로 봐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사람들. 남모를 고통 속에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무료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멀리 있는 지방에서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래가 잘 보이는가 요래 잘 보여. 오케이. 괜찮아. 건물 안에 마련된 외과 파트에선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이곳에선 오랜 기간 방치하다 보니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환자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기 위해 힘든 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부부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평생 이를 닦아본 일이 없기에 치아 상태가 모두 심각하다는군요. 제일 많은 건 근골격계 만성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케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지만 말라이나 가나나 몇몇 나라들은 나뭇가지로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 가면 거의 발치 위주의 치료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나라에는 다 치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 보건 교육을 해서 치약과 칫솔들을 나누어 주면서 올바른 입술질 교육도 하면서 그런 보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신랍 같은 기대를 안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 이들에게 오늘은 희망의 하루입니다. 나이로비의 중심가 리버로드. 이곳에서 위니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로 케냐에 와 있는 한국인 친구입니다. I've met her. We've stayed 1 year without meeting, and now I'm very happy to see her again. Now I want to take her to Maasai Market so that she can see many things about Africa and also our market, and also I think she can buy something from there, from Africa. 케냐 마사이족들이 만든 공예품을 파는 마사이 마켓. 대부분의 마사이 마켓은
번개시장처럼 요일별로 장소를 옮겨가며 열리는데요. 이곳은 상점을 두고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공예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손재주가 좋은 마사이족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물건을 고르는 두 사람. 이게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만든 것이라고 하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위니가 친구 수아 씨를 위해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보는 두 사람. 드디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나 봅니다. So $7, right? You achieving something? 이 마켓이 케냐에서 되게 유명한 전통 공예품이랑 뭐 채소랑 케냐 물건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전통 공예품인데 친구가 이거 일부러 저 가지라고 사줬어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시내 중심가 KICC 건물. 오늘 이곳에선 칸타타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 공연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은 케냐 사람들에게 이번 월드문화캠프의 칸타타 공연은 반가운 행사입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에 심취한 듯 다들 진지해진 표정입니다. 감동을 받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위니와 수아 씨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아프리카로 떠나볼까요? 케냐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인도양이 펼쳐진 탄자니아입니다. 친절하고 여유가 넘치는 탄자니아 사람들. 그들을 위한 월드문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카데미 수업. 한쪽에선 한국어 교육이 한창입니다. 요즘 아프리카도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군요. 제법 잘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 부스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태권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hii taekwondo ndiyo moyo wangu ni kujifunza pia jinsi gani ya kutamka maneno ya Kikorea. Na ingawa ni magumu lakini napata changamoto ambayo naifurahia. Tanzania World Muna Camp가 열리는 행사장.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각지에서 온 약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담은 칸타타 공연이 인기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연안 국가 가나. 평지에 위치한 수도 아크라. 가나 최대의 시장인 마꼴라 시장의 풍경 속에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민족인 가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크라시 외곽에 마련된 가나 월드문화 캠프 행사장. 이곳에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가나에 11년 동안 와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가나를 참 좋아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아프리카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또 순수하고 또 마음을 굉장히 잘 엽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 제가 흠뻑 빠져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가나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문화 공연이 부족한 가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 문화 캠프가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나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이 아프리카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흥겨운 공연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나 합창단의 노래 속에 다 같이 모여 춤을 추고 즐기는 시간. 이렇게 어울림 속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나의 밤이 깊어갑니다. 대자연이 함께하는 신비의 땅 아프리카. 그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흥과 정을 나누는 시간.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그들. 월드문화 캠프를 통해 쌓은 작지만 소중한 추억이 희망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난 기쁠 때 기쁘지만 내 적은 수고가 기쁨을 줬을 때 그 기쁨 더 큰 거예요. 큰 일은 못할지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 얼굴로 눈으로 말고 마음으로 만나시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